포켓몬빵을 숨겼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멤버들과 함께 포켓몬빵을 숨겼다. 이번에 두 번째 찍는 건데, 또 찍는 이유는 새로운 스테이지가 엄청 많이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보면은 전에 저희가 10단계를 깼었는데 11단계부터 17단계까지 나왔다고 하니까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뭐야? 화장실이야 이거? 화장실? 어? 똥! 이 포켓몬빵! 어딨다! 포켓몬빵? 저건 딱 봐도 함정이야. 안 손이 안 닿네. 손이 안 닿아서 사망. 아, 이게 말이 돼? 잠깐만, 이거 잘 클릭해야겠는데? 그러면은, 뭐야? 뭐야? 뚫어뽕? 뚫어뽕이네? 똥이 있어. 똥 만져서 사망. 똥 만져서 사망. 똥 왜? 똥을 만지면 사망하는구나. 개복시야 뭐야? 만져야 되나 보다. 일단 물을 내리도록 하자. 물 내리고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툭툭 치는 거지. 툭툭 쳐가지고 오케이. 맞나 봐. 그리고 이 포켓몬빵을 집어서 와우. 안 돼. 똥이 있는 채로 꺼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일단 더러운데? 어차피 겉에만 묻잖아. 맞아. 어차피 똑같은 초코맛인데 그냥 비비면 얘? 똥이 저런. 초코맛이야? 안돼! 근데 그냥 먹으면 안 돼? 이거 뚫어뽕으로 갖고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뽕해서? 그런가 보다. 뽕. 자, 이제 포켓몬빵 찾았으니까 띠뿌띠뿌실 뽑아봐야겠죠? 과연? 뚜벅이! 안 좋네. 뮤츠나 뮤 나왔어야 나왔네. 되는데. 난 꼬부기도 좋아. 이건 뭐지? 위에는 가방인가 옷인가? 옷 같은데. 코트네. 코트. 딱 보니까 코트네요. 모자 달려 있는. 저기 안에 있을 것 같아. 저 뭐야? 바퀴벌레 있다. 지금 6월달이래. 뭐야 이거? 6월달인데 코트를 입어? 뭐야? 소리가 안 나와. 뭐야? 이 자석으로 이거 핀셋 뽑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게 자석으로 뽑아서? 우와. 버티는데? 안 되는데? 오케이 다시. 나 알겠다. 이거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그 땡기는 극이 어디지? 땡기는 극. 같은 극이면 밀어내고 다른 극이면 서로 끌어당기지. 빨간색이니까 파랑색이다. 파랑색만 그런가? 가져가면 되네. 망치? 부시는 거 아니야? 그럼 부서? 부서지네? 그러면은? 와, 여맨이 너 천재다! 그러네. 좋았다! 포켓몬빵 성공이다! 불벌레! 물충이! 리에 닮았다. 이번엔 13스테이지 일단은 CU로 가서 포켓몬빵을 좀 사보죠. 포켓몬빵인가요? 물류차가 아직 안 와서 포켓몬빵이 없어요. 물류차? 물류차를 납치했는데? 저 로켓단이잖아. 빨리 뭐라도 해봐. 거기 가기 전에 잡아야 되나 봐. 자전거가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봐도. 돌멩이로 설마 깨는 거지? 이걸로 깨는 건가? 이거 너무 범죄 아닌가요? 그리고 자전거 훔치는 것도 되게 큰 중범죄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포켓몬빵은 포기할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지. 경찰서로 가도 포켓몬빵은 그럼 착한 친구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가야 돼. 와,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훨씬 빨라. 자, 뭐야? 빨리 도망가기 전에. 포켓몬빵이다. 포켓몬빵 최고야. 우가츠. 자, 14스테이지 뭐하고? 뭐야, 로이가 자고 있어. 로이가 자고 있네. 로켓단 나쁜 애잖아. 여기가 내 집인가봐. 여기가 내 집이고 먼지랑 같이 살고 있고 지금 크리스마스인가 본데요? 1,000원이 있네? 뭐야? 집에 가고 싶어요. 아무나 1,000원만 빌려준매요. 빌려주면 먹고 튀는 거 아니야? 착하게 살아보자 한번. 나쁜 애를 도와주면 착하게 사는 게 맞나? 줘볼게요. 얘가 버스 타고 가고 싶은데 돈이 없나 봐. 돈을 줘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냥 가는데? 뭐야, 버스 안 타니? 버스 안 타? 야, 너 나 완전 사기당했어. 버스 타고 가는 거 아니었어?
먹고 튀었는데? 용돈 줘버렸네. 뭐야, 불구능했는데? 그냥 잔다고? 뭐야? 오? 산타? 산타? 뭐야? 어? 뭐야? 어? 발표 뭐야? 죽었는데? 불을 끄면 안 되지. 불 끄면 똑같잖아. 얘네 잡는 거 아니야? 아, 잡는 거 맞네. 오! 됐다. 오! 이렇게 오기 전에 잡는 거였어. 천재야. 와, 선배님 천재다. 아! 인형빵. 아니, 안 좋은 것만 나오는데. 아, 뮤츠 일어나 뮤 이런 거 안 나와? 자, 15스테이지. 운이 아, 안 좋다. 또 물류차인데. 물류차다. 빵 사야 돼. 어, 빵이다. 어, 포켓몬빵 한 개만 들어왔네. 바니마켓에 팔아야지. 어? 얘가 야 빼돌리는데? 저 알바가? 담배 하나 주세요. 성인만 살 수 있음요. 어? 우유? 우유 사볼까 하나? 우유 하나 주세요. 포켓몬빵 사야 하는데? 실패! 그러면은 우유를 이렇게 던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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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가져가는 거지? 어, 그렇지. 청소하고 있을 때? 승규! 아! 어, 들켰네. 손님 뭐 하시죠? 아, 힌트 하나 보자, 힌트를. 힌트 한번 볼게요. 힌트 보기. 편의점에서 들어가서 탁자를 터치하면 콜라가 나온다. 콜라를 탁자에 놓고 알바가 해롱해롱하면 계단 들어가서 왼쪽 포스기 터치하면 승리지방이 나온다. 오. 다 알려주는데? 잠깐만. 그러니까 편의점에 힌트가 아닌데? 편의점에 들어가서 탁자를 터치하면 콜라가 나온다. 탁자를 터치하면. 어 그러네. 오. 아 그리고 이거를 올려놓으라고? 아 올려놓아? 신사장님 뭐 하는 거셈? 이때 빵을 가져야 돼. 어? 이때 어? 빵을 갖고 아, 야 이거 범죄 아니냐? 이건 뭐 이렇게 가져가도 돼? 아 또 예. 꼬마돌 나왔네. 아, 꼬마돌 네. 나쁘게 사니까 그런 것만 나오는 거야. 아 된장. 어 또 헤헤 포켓몬빵 있어요. 헤헤 저기 한 개 남았어요. 뭐해 여기 계산요? 어? 내 돈! 돈을 안 가지고 나왔잖아! 단골이시니까 창고 물류 박스 정리해주시면 그냥 드릴게요! 와우! 오! 착한데? 어디지? 여긴가? 뭐야! 오! 실화냐? 뭐야! 현실 세계 맞아? 아니 편의점이 이렇게 돼 있다고? 아 이런 식으로 아. 맞추는 거네? 헉! 이게 오. 만약 이게 쓰러지면은 실패인 거네. 됐다!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주겠죠 이제? 다 했어요. 오호! 오! 갑니다. 이건 쉽네. 어? 오 이건 괜찮다. 나쁘지 않아. 어 이제 끝났네. 자 이렇게 17단계까지 다 깨봤는데 이렇게 끝나면 좀 아쉬우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포켓몬 스티커를 뽑아도록 할게요. 뮤츠가 나올 때까지 뽑아볼 건데 어 480코인이 만원이란 말이죠? 현금 만원? 네. 이거를 네. 제가 질러놨어요. 480원 오. 보이시죠? 와우. 만원을 진짜다. 질러놨기 때문에 한번 뽑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겨면 자 한번 볼게요. 돈캐시 합! 두벅이! 오 두두벅이야! 푸딩 안.. 푸딩은.. 그냥 그런.. 그냥 그런 거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그래? 이때야 여기다가 호 좀 불어봐. 호 불어봐.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봐. 이 냄새! 오, 냄새! 오박사! 오박사가 나왔잖아. 오박사 이 냄새 때문이잖아. 미안해. 어? 어 꺼북이 좋네. 꺼북이 꺼북이 좋다. 어, 꺼북이 좋아. 꺼북이 좋아. 꺼북이 여기 하나 만들어 놓고 중복! 중복 바꾸자. 중복. 두벅이? 응. 자, 뽑아볼까? 두벅이 그리고 어! 불가사리? 오... 안 되겠다. 뮤 나올 때까지 해야겠다. 닭띠요. 과연 나오긴 할까? 아 이거 없는 거 아니야? 어 야 이거 아 끝났다! 아, 돈 다 썼어. 안 돼. 만 원만 더 할까? 만 그냥 5만 원 질렀으면 3천 코인인데. 맞아. 한번 해보자. 그래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 5만 원 해. 어? 어? 안돼. 진짜 나.
신난다. 만원만 하죠. 마지막 만원. 아! 야, 그래도 치킨값이야 지금까지. 너 안 나와 그렇게 하면. 야, 옆 동네 다른 유튜버들은 5만원 10만원씩 질렀는데 넌 왜 2만원만 질러? 야, 나는 치킨 먹어야 돼. A few moments later. 오, 나올 것 같아. 나온다. 오? 유치 나온다. 응, 돈 주라. 오, 넬름이다. 오, 오. 아! 그냥 5만 원 질렀으면 나왔을 텐데 멍청하긴. 맞아. 아! 이 지금은 듣지 않았어. 5만 원 지르자. 네, 여러분들. 감사.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또 스테이지 나오면 그때 한번 5만 원 질러서 유치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안녕.